실패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어. 다 같이 만든 건데 다 각자의 공이 있고 각자의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건 제 앨범이지만 내가 유나의 앨범에 이런 한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게 없다면 모이는 의미가 있을까? 그리고 모은 의미가 있을까? 일단 바다이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나랑 되게 즉흥적으로 되게 놀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유나가 곡을 같이 한번 써볼래? 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되게 프리하게 장난스럽게 그냥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노래가 나오게 된 거고,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나가 송캠프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본 거는 이번 앨범이 저한테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, 네. 그래서 그전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토할 것 같아, 나. 아, 쟤 진짜 설정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, 지금. 야, 네가 언제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이어폰을 꼈냐? 심지어 노트북을 했냐? 나 이어폰 처음 봤어, 너 끼는 거. 그래도 한 3, 4년은 된것 같은데, 이제 누나 이제 라이브 세션 연주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2011년도, 12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. 공연이 있어서 가서 대기실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르르 와가지고 대기실에 들어와서 CD를 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조그만한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CD를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대기실에서 그때 받았던 CD가 슈퍼소닉이었던 것 같네요. 네. 유나랑은 한 15년 정도 된것 같고요. 유나 그 1.5집 혜성이라는 앨범을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작업을 계속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. 아, 네, 그럼요. 사실, 제 나이 또래 중에 팬이 없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팬이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. 아, 저는 이제, 예전에, 아, 너무 안 돼. 우산이란 노래도 좋아했었고, 이제, 혜성이란 노래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,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약간 수정한 걱정이 됐죠. 모든 총대를 누나가 메고 가야 되니까.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, 유난나는. 누가 어떤 거를 하고, 누가 어떤 거를 주고, 누가 어떤 걸 받고, 모든 그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고,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자처하셨으니까.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담 갈수 있는 일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이 아니고 정말 부담될 일들이거든요. 그
그걸 혼자서 다 소화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. 근데 사실 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본인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게 아닐까 본인이. 그리고 윤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민할 때 그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. 어쨌든 제 앨범이니까 제 거지만 그들에게는 첫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. 어떤 그게 성과가 됐든 뭐가 됐든. 그래서 좀 실패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다 같이 만든 건데 다 각자의 공이 있고 각자의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건 제 앨범이지만 내가 윤아의 앨범에 이런 한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모이는 의미가 있을까? 그리고 모은 의미가 있을까? 그런 좀 강박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. 윤아를 보면서는 일단 저도 많이 배웠어요. 뭔가 앨범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노력과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쏟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되게 데드라인과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여러모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본인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철학과 또 어떤 드리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공들이 이렇게까지 윤아가 앨범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를 다 옆에서 지켜본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뭐 오다 가다 본 거지만 이번엔 저도 이제 저희 셋 다 뭐 송캠프의 어떤 멤버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.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일단 되게 고마운 앨범이죠. 왜냐하면 저 자신한테도 다른 어떤 뮤지션들과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한 거는 처음이었고 또 근데 그 앨범의 주인공이 저랑 친한 친구이고 또 음악적인 동료이기도 하고 또 이 앨범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타이틀곡을 또 맡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,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의 타이틀곡을 저도 쓴 건 처음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도 되게 의미가 네 뜻깊고요. 많은 걸 배우고 정도 많이 들었고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도 음악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앨범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.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주신 건 유나님이니까 유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 정말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약간 터닝포인트? 너무 식상하지만 정말 그럴 정도로 저에게 되게 뜻깊고 정말 2021년을 거의 이 앨범과 같이 했거든요. 그리고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앨범이고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듭니다. 아 그럼요. 뭐 그런 뭐 사실 뭐
저희는 어쨌든 음악적인 어떤 동료 이전에 또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서로 도와주고 그냥 이런 개념이지 막 이렇게 너무 이걸 저는 사실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이라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. 그냥 윤아한테 되게 좋은 선물을 해줘서 나도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. 앞으로도 좋은 노래가 있고 또 서로한테 어울릴 만한 작업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유를 하고 네. 서로 앨범에 힘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두 지금까지 작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빠빠라바. 와. 네, 봤어. 고생했어 다들. 그러니까 수고하셨어. 너무 예뻤다. 일단은 우리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거 11곡 정해졌으니까 이거 잘 이제 준호가 마무리를 잘 해줘야지.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으니까 마무리 잘 하고 몇 곡이 수록됐던 시간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특히 제임스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해줬잖아.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가면서 들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. 수님 너무 좋은 곡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아닙니다. 그리고 일단은 녹음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믹스 마스터 잘 나오겠지? 맞아요. 마스터 나오는 날 단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았어. 수고하셨습니다.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요. 그걸 몰라. 네?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요, 여러분. 근데 더 이상 뭐 고치지 말아요. 아니, 그런 거 있잖아요. 21 뭐 0428 뭐 21 05228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고 그래. 최종 진짜 최종 정말 그냥 제목만 있는 딱 제목 있고 윤하 써 있고 딱 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앨범 자켓과 함께 좀 플레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동안 한 뭐 벌써 몇 개월입니까? 너무 고생하셨어요. 올해를 거의 뭐 같이 한 거니까. 그렇지. 벌써 한 해를.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잖아. 그러니까요. 2021년을 윤하의 정규 6집과 함께 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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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하 정규 6집에 해야라고 해도 마음이 아닐 만큼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셨고 저 나름대로의 뭐 슬럼프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게 해주신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세 분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을 그 사이의 관계에서도 뭔가 배울 점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수고하셨어요. 아. 아니 왜 이렇게 웃겨? 노래할 거냐? 혹시? 아 일단 아직 그래도 할 일이 뭐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아직 다 긴장을 조금은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훈계하는 거야 갑자기. 너네 나사 풀리지 말아라 이런 거네 지금. 난 아직 할 거 남았으니까 팀이라면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지. 그런 거네. 군기 잡는 거네. 서운했나 보다. 미안해. 군기 잡네. 뭐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. 그렇지만 뭐 이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정말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쁜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결과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뭐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나 씨가 한 마디 더 하시고 슬레이트 치세요. 유나의 송스. 송스. 아.
이걸 시급으로 따지면 내가 지급을 못 했다.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했다.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. 아,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외에도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고생해주신 분들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잘 지내다가 또 만나도록 하여요. 너무 고생 많았어요. 다들 고생 많았어요. 네. 고생 많았습니다. 그러면 유나의 송 스토리 유나의 송스 여기서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뭐야, 한 번 쳐야 되는데. 하나 둘 셋. 아이씨. 하나 둘 셋. 땅을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눈을 잘 못 맞춰가지고. 일단 앨범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뭔가 그 멋진 뮤지션 윤아로서의 모습도 기대하고 또 그리고 건강한 윤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앨범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고생 너무 많았고 이번 앨범을 발매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앨범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. 뭐 이번에 굉장히 많은 곡들을 했지만 앞으로도 할 곡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재밌고 신나게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멋있는 결과물이 나온 건 다 누나 덕분이니까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오래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거 말고는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. 네. 좋은 남자 만나. 우리 이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되게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앨범을 되게 오래오래 간직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오랫동안 음악하는 제일 친한 친구이자 또 동료로 남았으면 좋겠다. 나조차도 당장 여유롭지가 개인적으로 얻은 게 너무 많은 앨범이고 그게 기술적인 게 됐든 어떤 심상의 변화가 됐든 너무 많은 것들이 왔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도움들이 기적적으로 맞춰져 가면서 모두의 노력이 이렇게 퍼즐조각처럼 하나로 확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송캠프와 함께 했었던 친구들과의 그런 희로애락 그 시간 그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눴던 게 가장 저한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응축돼서 하나의 앨범을 이렇게 착 완성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. 다시 하라면은 아마 이 중에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.